오늘은 나들이를 나가기로 했는데 도시락을 각자 싸우기로 했거든요. 제가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선생님 얼굴 모양 도시락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없어져 버렸다. 오늘 도시락의 제목은 소형 참치 주먹밥입니다. 도시락을 써야 되는데 부엌이 조금 뭐 이렇게 예쁘게 요리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김밥을 사와서 도시락 좀 옮겨 담으면 그게 도시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만의 비밀. 김밥 사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발견.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이제 통화하는 척 하면서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참치김밥 한 줄만 써주세요. 당근 빼고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공. 그래? 혼자 찍으려니까 되게 부끄럽고 그러네. 도시락 사. 도시락 먹으러 왔어. 이게 다 마음이 담기면 중요한 거지. 옮겨 담는 순간 담는 거예요. 머리띠입니다, 머리띠. 볼터치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맛과 모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도시락 완성입니다. 맛도 없더라. 도시락을 싸서 이제 죽어야 합니다. 과연 소영이의 반응은? 완성! 짜자잔! 차비! 어때? 소영이한테 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도시락 싸서 너무 힘들었네. 내가 소영이 쌌어? 응. 금맹이도 싸왔지? 금맹이 난리 났어. 진짜 이거 싼 거 보면은 진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나도 끝장났어. 힘들어 죽겠네. 맥주 한잔 하실래요? 나들이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 오늘 렌즈랑 끼고 왔네. 도착. 여기가 어디죠? 여기 어디죠? 방구. 우와. 내가 앞장 쓴다. 소영이 거 궁금해 죽겠어요. 내 건 보면 안 되는데. 귀엽다. 식도 있어. 참외도 있네? 내가 직접 깎은 거야. 직접 깎았어? 그래서 그런지 모양이. 소영이 거 먼저 열어보자. 좀 망한 느낌이 들어. 망한 느낌이 들어? 용기 주세요. 이제 내 거 한번 보세요. 자, 준비됐어요? 나 긴장돼. 금맹이 하도 기대치를 높였어. 진짜 이거 대박이라니까. 다시 열어주세요.
냄새 봐. 얼굴 인식돼? 야, 얼굴 인식도 돼. 아니. 입꼬리도 그렸네? 어, 김으로. 어, 근데 그 볼터치는 베이컨이에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고 만든 거야? 전혀 다르잖아. 비슷하잖아, 이거. 얼굴이 여기 머리띠도 비슷하고. 아니야, 금명이 건 이거야. 아, 그래? 이거 내가 저기 김밥집에 사온 건데 맛있. 아니냐? 아니야? 이거 싼 거야. 싼 건데 왜 이렇게 우엉이랑 이런 거 다. 내가 카레도 만들었어. 카레도 샀어? 잘 먹겠습니다. 아까 와서 못 먹겠는데. 한 입 먹어봐요. 어, 얼굴이 어 V라인 된다. 맛있다. 맛있어? 소영이 얼굴은. 소영이 얼굴. 어, 얼굴이 어. 입이 삐뚤어졌어. 소영이도 얼굴 이렇게 입 이렇게 해. 부장님 싫어하는 당근도 뺐어. 당근 빼고 싸주세요 이랬어? 아니 당근을 빼고 쌌어. 아 그래? 응. 맛있다. 카레랑 이렇게 묻혀서 먹는 거야. 이 집 김밥 맛있어. 아니야. 짠. 짠. 바람 불고 좋다. 내가 요리 잘하지. 너무 잘해. 김밥집 차려도 되겠어. 그치? 이거 얼굴만 하면서도 맛있다. 맛있지? 응. 햇살 좋은 날 너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아. 마음 좋은 날 도시락에 싸들고 잔디밭에 앉아도 자리를 펴고서 나들이 나들이 너와 둘이 나들이 봄 나들이 우리 둘이 나들이 돗자리 우리 둘이 너와 둘이 봄 나들이 우리 둘이 봄나들이 너와 둘이 나들이 저기 개나리 여기가 어디예요? 나들이 봄 나들이 우리 둘이 나들이 돗자리 우리 둘이 너와 둘이 봄 나들이